잠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디지털 소통 센터의 김계미, 김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성균관 유생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는 네. 좀 약간 부잣집 양반 같으신데. 네. 예, 좀 약간 날라리 성균관 네. 느낌으로 좀 한번 해봤는데. 저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복을 저희가 네. 입은 이유가 있죠? 한글 낯집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전 이 노트가 너무 많이 드는데 플라워 프린세스라고. 저는 이제 카메라 새로워요. 그 넓은 우주 시공간에 넘나드는 우주 탱크. 우주 네. 탱크. 이런 노트. 네. 네. 여름엔 또 아이스크림 탱크 보이가 맛있는데. 아, 탱크 보이. 네. 배 갈아넣는 배. 그쵸. 숙취는 네. 갈아넣는 배. 맞아요. 또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한글날이라고 해서 이게 붓펜도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저희가 우나미 붓펜. 네. 유튜브 안 보세요? 네. 1번 문제 드릴게요. 네. 한국어는 기본이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해? 지 씨는 한글 말 잘 쓰세요? 저는 한글을 좋아하죠. 책도 자주 보고. 하지만 요새는 또 이렇게 이렇게 카카땡을 많이 두 번째 문제. 그때는 막 안개가 거칠 쯤이었다. 거칠? 응. 거칠한 말 있어요? 안개가 개다. 그쵸, 그 뜻이죠. 안개가 개칠? 안개가 거칠? 안개가 거치다. 난 처음 듣는데, 그런 말? 곰곰이 생각해도 심란해. 집 앞 10분 거리 체육센터나 가야지. 집 앞 10분 거리? 제가 사는 곳이 은평 부산동에 살아요. 은평구? 네, 네. 거기 사는데 부산동에는 진짜 특색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부산동 도서관 마을이라고. 며칠 전에 저희 대통령님이 왔다 가셨었어요. 네. 집 근처에 체육관이나 북카페나 뭐 어린이집이나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내 생활에 밀접한 것이 유익한 것들이 있는 것이다. 네. 자, 4번. 청와대에는 키가 짧다란 나무도 있다. 짧다란? 근데 이거 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을 하셔야지. 다 같은 한글입니다. 소리다. 아니 너구리다. 저기 벤치 뒤에. 대박. 대박. 오. 돼지야 뭐야? 스컹크? 스컹크 아니야? 그니까 스컹크 같은데? 스컹크 이런 데 있어. 우리나라 오소리 아닌가? 오소리는 아니고. 저기 님들 뒤에 왔어요. 진짜? 어머 어머. 너무 가까이 온 거 아닙니까? 안녕. 전 저 친구 숨소리를 들었어요. 아 진짜? 네. 내 숨소리 걸려? 기초연금 오른 게 몇 월 며칠부터지? 몇 월 몇 몇 일? 몇 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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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본가 봅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감독님. 아, 이것도 정책 문제네요. 딱 보니까 기초연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섞은 거예요, 섞은 거. 네. 섞었네. 네. 한글날이지만 정책을 홍보하는 이. 낚였네, 낚였어. 우리. 낚여, 예. 네. 낚인 것보다 좋은 콘텐츠입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 9월 1일부터 약 20만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다. 이런 거 쉽죠, 이런 거는. 가시가. 가시가 이름값 하네요. 영어 이름이거든. 나는 웬일이니? 이번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대. 아동수당이면은 일단 저희는 아기가 없죠. 네, 아기가 없습니다. 저희 강감독님은 아드님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첫째가 네. 이제 3살이고요. 네. 둘째가 2살입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
네, 돈을 지급을 받았겠군요. 얼마씩이나 받나요? 네, 1인당 10만 원씩이라서 둘이 다 합치면 20만 원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각 가구마다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이하이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최대 72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게 아동수당입니다. 신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요. 국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네, 됐습니다. 8번 문제요. 재작년 10월 이후 MRI 검사는 안 했어. MRI 이것도 정책인데요. 네. 자, 그것은? 됐습니다. 네. MRI 검사비가 부담스러워서 병원 가기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올해 10월 1일부터 MRI 검사비가 확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제는 뇌, 뇌혈관 MRI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비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9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로 기존 비용의 4분의 1 수준의 MRI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뇌종양,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실컷 잠을 자다 깨어보니 도착했다. 실컷? 현 씨, 네. 이 문제도 깨알 정책 공부입니다. 아, 진짜요? 네. 몰랐네. 모르셨죠? 네, 모르겠죠. 9월 28일부터는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의무화가 시작이 됩니다.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자전거도 범칙금이 3만 원이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음주운전은 무슨 운전이 됐던 간에 다 하면 안 됩니다. 이튿날 왜소하지만 오뚜기 같은 그는 쌍수를 마시며 돈을 헤아렸다. 대놓고 틀리라고 만든 문제거든요. 돈을 헤아렸다. 네, 저희 네, 다 했습니다. 이제 채점을 하겠네요. 네. 저희가 채점을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빈정 부대변인 전 K땡땡 아나운서. 네. 네. 이제 채점을 맡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가실까요? 고우시? 자, 1학년 1반 네. 1번 김대미. 네. 어, 한국어는 기본이지. 근데 마침표 이런 거는? 아, 그거는.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이런 것까지 해야 해. 맞았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받아쓰기를 해봤잖아요. 네. 많이 틀리기도 했지만 아, 글쎄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책을 나타낼 때나 혹은 뭐 카드뉴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영상들도 되게 많이 만드시잖아요. 특히 개미 씨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 아마 숫자 하나 이런 것까지도 끝까지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국어의 받아쓰기 점수는 좀 낮지만 정책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데에는 정말 조금의 틀림이 없이 팩트가 아닌 것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일념 하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이 시험 문제 똑같이 해보세요. 몇 점이나 맞는지. 그러면서 저희랑 공감대를 형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때는 막 안개가 힐이 뭡니까? 거칠, 거치다. 그래요? 아, 아니네요. 거칠이 맞네요.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짤따란으로 가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분들 표정이 되게 안 좋네. 네, 좋다더라. 그러나도 말고 나 선생님 인상이에요.